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작고 귀여운 생물 소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파랗게 생긴요, 그쵸? 아름답게 빛나는 이 파란 깃털을 지닌 이 생물의 이름이 바로 유리딱새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한겨레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여러분 보시면. 유리딱새는 은근히 아름답다. 수컷은 푸른빛이 눈빛을 사로잡는다. 그쵸? 여러분, 이 수컷인데, 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장흥에 와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새인 것 같아요. 그쵸? 예. 암컷은 화려하지 않으나 청초한 듯 기품이 있어 보인다. 이게 암컷인 것 같고요. 그쵸? 큰 눈이 예쁩니다. 항상 응시하는 눈빛으로 생각하듯 영리한 모습이다. 어떤 이유에선지 사람을 크게 경계하지 않고 친숙하게 다가온다. 작지만 촐싹거리지 않는 귀여운 새다. 너무 귀엽다, 진짜. 그죠? 뭘 먹고 사나? 그런 거 보면, 이런 부리가 이렇게 뾰족한 거 보면, 뭐 작은, 뭐 곡식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곤충이라든지 이런 거 먹고 살것 같죠? 그죠? 왠지? 유리딱새는 단독 생활을 하는데 암수가 함께 생활할 때에도 홀로 있는 경우가 많다. 고독을 즐기는 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군요. 4월 14일 새들의 이동 통로에 자리 잡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에서 유리딱새를 만났다. 여기 섬을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철새인가 봐요. 그죠? 유리딱새를 관찰하다 보면 흔히 볼수 있는 행동이 꼬리를 위아래로 자주 움직이는 모습이다. 횃대에서 꼬리를 위아래로 자주 움직이는 이유는 언제든지 나는 곤충을 재빠르게 잡기 위한 사전 준비 운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꼬리 지느러미가 또 방향, 그죠? 방향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죠? 예. 사냥을 위해서 앉아있던 횃대로 정기적으로 되돌아오는 습성도 있다. 그러니까 횃대가 하나의 뭐라고 정거장처럼,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 준비하는 곳 그런죠. 횃대에서 날아서 공중이나 지상에 있는 곤충을 잡기 위해서다. 횃대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이거는 저 어린 딱새라는데요, 그죠? 귀엽다. 아주 그냥 어린 딱새가 아주 그냥 살이 올랐네. 응? 부모가 잘 먹여가지고, 그죠? 유리딱새는 작은 곤충을 매우 좋아하지만 식물의 종자, 나무 열매도 먹는다. 그런데 이제 영역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네요. 그래서 다른 새가 나타나면 바로 공격에 나서서 내쫓는다. 그래서 온종일 바쁘게 움직이는 부지런한 새다. 수컷은 나무 꼭대기에서 영역을 알리는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대부분 새들은 번식지뿐만 아니라 이동 시기에 잠시 머무는 중간 기착지에서도 먼저 도착해서 영역을 확보한 새가 텃새를 부린다. 그렇구나. 여러분, 텃새뿐만 아니라 철새도, 그쵸? 잠깐 머무는 곳에서 텃새를 부린다네요. 이야, 신기하네, 진짜. 그래서 영역권 안엔 횃대를 놓고 버리는 기세나 세력 다툼은 맹렬하다. 자신의 목숨에 걸린 생명에 연관된 일이니까. 야, 마치 도시에 가면은, 도시에서 제일 꼴불견인이라고 생각하는 행동 중 하나가 이 주차장 그걸 놓고서 엄청 싸우는 거 많이 봤는데. 그런 것처럼, 그쵸? 예, 여기서 새들도 주차권을 놓고 엄청 다툼을 벌인다. 유리딱새는 아주 짧은 거리를 자주 오가면서 비행하기 좋고 먹이가 풍부한 곳에 자리를 잡는다. 그러니까 중간 기착지가 되게 중요하군요. 왜냐면 잠시 머물러서 먹이도 살피고 기력도 회복하고, 그죠? 횃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유리딱새는 철새로 우리나라를, 철새가 아니라 나그네 새래요. 나그네 새. 철새. 우리나라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과한대요. 이동 시기가 이른다. 3월 중순이면 이동 모습이 관찰된다. 가을철에는 10월 초순부터 도래해서 11월 하순까지 통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남부 지역에서 일부가 월동하고, 그래서 몸 길이 14cm, 무게 18g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가냘픈 몸매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그렇죠?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하다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기력을 다해서 다른 새들보다 가장 많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작으니까, 체력이 작은 새는 여러분. 부피는 작은데 표면적은 상대적으로 크죠. 그런데 열이라고 하는 것, 체온은 표면적에 외부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신부 체온, 그죠? 그 안에 있는 체온이 금방 뺏기는 거예요, 작은 새들은. 그죠? 그래서 겨울에 특히 치명적이죠.
작은 새들은. 그래서 유리딱새는 북유럽의 핀란드 동부에서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와, 엄청나다. 캄차카와 일본. 북아시아와 북동유럽의 혼합 침역 수림에서 번식하고 주로 동남아시아, 인도, 히말라야, 대만, 인도차이나 북부에서 겨울을 한다. 야, 대단하다. 그죠? 북유럽에서 동남아시아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다음에 이런 거. 와, 연속 동작이네. 예쁘다. 그죠? 야, 이렇게 작은 새가 수천키를 난다니. 진짜. 자연의 경이로움입니다. 그죠? 점점 자주 관찰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네요. 이게 진짜 파란색이 너무 예쁘네요. 그죠? 암컷은 수수하게 생겼고, 그죠? 그리고 암컷은 3개에서 5개 알을 낳고요. 그 다음에 미성숙 개체는 암수 구별에 어려움이 따르고, 완전히 성숙한 다음에 이제 이 수컷과 암컷은 이제 구별하기 쉽다. 그죠? 이거 보면,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수컷. 그죠? 여러분, 그래서 유리딱새라고 한 나그네 새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귀한 새니까. 그죠? 나그네 새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귀여운 새가 잠깐 들렀다 간다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준비해봤고요. 내일 더 재밌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네,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